이 시간에요. 예언과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에 관해서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진도가 잘 나가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꽤 많이 진도를 나가야 다음 주에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예, 이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 그래서 이 성경 원문 단어 그대로를 번역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그런 번역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번제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때 드리는 예물. 근데 이제 인간이 신에 대한 가장 지극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런 제사인데 현대인들은 번제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상상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태워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은 상당히 엄숙하고 경건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번제 헌물보다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번제이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예배 이상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 전부터 했던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은 좀 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많습니다. 참 많죠? 근데 사실 이 기독교인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정교회 교인들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 콥트 교회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서 만나게 될 기독교인은 저 중에서도 일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한 구원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우리 입장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 사실 그 영국은 거의 절반 이슬람화됐다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랍 계통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들이 성장해서 투표권을 가지면 정치인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그들에게 좋은 법들을 자꾸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두 가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진짜 신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의 종교는 당연히 불교가 되고요.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면 예 그냥 무슬림, 이슬람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이 시대에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신을 믿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우기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정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맞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진짜 신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찾아서 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뭐 일단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라는 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역사상 자기를 구세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구세주 있는 거 아십니까? 재림예수도 여기저기 많아요. 맞죠? 그래서 나는 재림예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기는 일이지만요. 정말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평소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되는 내용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음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 저 순복음교회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기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게 문자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창조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원인이 되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자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소송은요 다른 말로 재판이거든요. 여러분 재판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나하고 재판해보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걸 우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인간을 만든 신이 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입니다. 가짜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아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그럼 여러분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겠어요? 없다는 거겠어요? 있다는 거겠죠?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이제 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거나 공부를 해보면 성경상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존경할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대보세요. 외쳐보세요. 누가 있죠? 다윗, 사무엘, 다니엘,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예, 에스더 뭐 많죠? 근데 지금 다들 외치셨지만 야곱이라고 외친 분은 거의 없죠? 맞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공부를 해보면 야곱이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죠? 뭐 사기도 치고 인생이 험해요. 그렇죠? 그다지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굉장히 투쟁적으로 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문제가 많은 사기도 치고 막 이러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물을 제쳐두고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맨날 사고치는 아들 이름 막 대면서 내가 걔 아버지야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아니죠. 기왕이면 모범적인 아이 그런 아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걔 애비다 뭐 이러면서 다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사람 제껴두고 문제가 많은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다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민족이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예, 다행히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행이라는 말을 쓴 게 약간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별로 안 좋죠? 예,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안 택하고 쟤네들을 택했을까? 그러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한국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선택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우리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뭐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 그 한국에는 그 대체 신학이라는 게 좀 널리 퍼져 있어요. 대체 신학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민족을 택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런 거 좀 아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후에 포기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80점짜리 대답이고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점짜리 대답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국제정세는요. 이 집안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그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큰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가 아랍 사람들이고 하나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은 뭘 주고 흔들죠? 석유요. 퍼내면 돈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요. 중동을 별로 못 가보다가 얼마 전에 그 쿠웨이트를 가고 나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 국민이 죽어라고 일해서 2만 불, 3만 불 이러잖아요. 1년 소득. 근데 거기는요 놀면서 6만 불이에요. 막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데려다가 하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고쳐요. 기술자 불러다가 고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풍부하니까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보낼 때 그냥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쿠웨이트나 뭐 이런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온 유학생들은 그냥 맨날 페라리 몰고 돌아다닌대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들이 뭐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졸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뭘 주고 있죠? 국제 금융을 주고 있어요. 돈줄을.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적자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이쪽은 여종에서 태어났고 본부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야 어쨌든 먼저 태어나면 장자잖아 이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본부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적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후손과 적자의 후손이 지금 40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출생하는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저녁 먹고 졸다가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보통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민족만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땅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쪽에 살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쪽으로 데려가셔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땅 줄게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신 것이 복도 줄게 이러셨어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이주해 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면 여기서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그것도 걸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민족 안 택하신 게 참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 중에 여기를 택해서 데려가셨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을 택하든 택하면 저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로 데려가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자,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하면 저게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죠?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온통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광고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묶어놔야 돼요. 왜냐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처럼 사고를 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과거에 큰 제국을 건설했던 왕들은요. 자기 영토가 넓어지다 보면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저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를 해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가게 돼 있죠. 특히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20대에 이만큼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알렉산더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더 구박받잖아요. 알렉산더는 20대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양 중심의 역사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동양에는요 그보다 더 큰 땅을 정복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징기스칸이에요. 이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런 큰 상을 세우고 막 그랬어요. 몽골 사람들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칸의 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있는 왕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은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이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럽이나 아시아로 나오려면 여기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어느 왕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여러분 그 대학 캠퍼스 내에 잔디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가로질러 다니는 잔디밭 있죠? 거기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뿌리채 뽑혀서 맨바닥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짓밟고 다니는 길목에 있는 잔디 살아남게 하려면 누군가 지켜야 되죠. 거기다 꼬마 하나 세워두면 돼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뚝 버티고 서갖고 야 돌아가 돌아가 이래야지 그게 살아남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저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위험한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하셔야 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그리고 여차하면 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랄게요.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옛날식 표현으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군대를 강하게 두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번역하면 망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약하게 뒀다가는 늘 시달리거나 망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종교에 관한 법만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맞죠? 도움을 구하러 이웃나라 가지도 말아라 뭐 이러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식일은 노동을 못하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나잖아요? 공격을 못해요. 방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안식일날 망한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안식일날 공격을 못하니까 마음 놓고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도 공격을 못해요. 안식일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 고생 꽤 많이 할 거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한다.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거 하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음으로 주신 때가 4000년 전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현찰을 받은 때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해서 현찰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때 약속으로 주신 이때로부터 지금 2015년이 됐으니까 4000년 지났죠? 여러분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이걸 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 여러분 그렇게 맥없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기적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 민족은 사실은요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고 처형해서 이단자라고 죽였어요. 맞죠? 그리고 그냥 잊어먹었어요. 맞죠?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 그 강력했던 제국에게 가장 극성스럽게 반항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쫓겨났으면요 한 두세 대만 지나잖아요. 그 민족은 다시 나라 세우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앉아서 겪었는데도 우리 민족 정신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100년만 지났으면 사실 우리는요 일본하고 같은 나라 돼버렸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아시는 대로 1878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878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1878년 지난 후에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자를 100개는 붙여야 돼. 동의하시나요? 절대 불가능. 근데 놀랍게도 그 민족이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서 나라를 세워요. 근데 저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저게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민족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먼 훗날 이 민족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좀 잘 관찰하면요. 누군가가 저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민족들 속에 일어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민족을 강력한 분이 지키는 줄 알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을 바꾸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왕이 말한다. 너희 가짜 신들아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근데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 과거에 있는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죠? 역사.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물론 이렇게 세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 내용을 알건 모르건 정답은 두 단어예요.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역사 속에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묻지마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잘 모르니까, 본인들도. 근데 조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부작용이 커요. 이 예언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무슨 문제들이 생겨요? 바로 그게 1.5단, 2단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냥 엉뚱하게 해석하고 뭐 몇 년 몇 달 며칠 날 주님 재림하시니까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늑대소년처럼 작용해갖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이제 다 시큰둥해졌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많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나의 치명적인 데를 공격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적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래요? 아니죠? 심장이나 목이나 머리를 공격하게 하죠?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가장 많이 망가뜨리고 싶은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청년들은 너무 일찍 오실까봐 싫어해요. 그렇죠? 장가는 가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통 교회들이 재림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럼 지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거기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강의하면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막 오시더니 왜 천국 얘기만 하냐고 지옥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상해갖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안 믿고 안 가지 뭐 이런 데는 거예요. 뭐 그다지 큰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난 천국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걸까요? 예, 천국을 가지 않으면 어딜 가요? 지옥을 간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지옥 얘기도 함께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요즘도 뭐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재림 빼고 지옥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뭐만 남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안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지옥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죠? 아닙니다.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부인하면서도 결국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 그러면은 약간 골치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예언 얘기 교회에서 요즘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고,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너희 가짜 신들아 예언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너희가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예언이 왜 중요한지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예언 강의하는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제 예언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 여러분 사실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요 사실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예언하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예언하실 수 있어요.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사실은요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을 실제 이루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예언 받고 싶어? 아니 뭐 큰 부작용은 없어. 뭐 어쨌든 손 들었으니까 제가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결혼 안 했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아이한테 예언을 합니다. 예, 언젠간 결혼할 거야. 예언 끝. 아니 왜 웃으세요?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날 너무 기뻐하면서 와 그때 그 예언이 맞았네요 이러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2000몇년 몇월 며칠 결혼하는 날짜를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상 결혼 날짜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맞죠? 여러분 그 날짜에 결혼하게 하려면 여자 없으면 붙여줘야 되죠. 헤어질라 그러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야 되죠. 양가 부모 설득해야 되죠. 어? 결혼식장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섭외해야 되죠. 이런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요 제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하면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그런대로 괜찮지? 예. 근데 문제는 저기를 섭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줄에는 버락 오바마.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락 오바마가 결혼 전에 죽으면 부활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 식당 봉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주차 정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정치 지도자 1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허접한 일까지 다 예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건요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VVIP들이 어떻게 그런 허접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백악관 잔디밭 이럴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다가 일본 총리 주차 정리 이러는 순간 뻥이구나. 이게 눈치를 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다 한 술 더 떠갖고 그 결혼하는 날 이집트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신적인 능력이 있거나 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니까 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예언한 그날 지금 제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아이가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면 찾아올만 하겠죠?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으려고 돈 싸들고 저를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는 일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뭐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그대로 맞더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좀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연대기 연구예요. 좀 낯선 단어죠?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교 연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까지 알아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그 탈출한 날이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모세가 이집트 탈출한 연도와 날짜까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도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뭐 날짜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게 13세기인지 15세기인지 그것도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까지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해요. 근데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이건 좀 심하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특히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로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다 째려봐.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대충 그린 표가 아니고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확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성경 역사를 정리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아멘호텝 2세의 원년이에요. 즉위년도예요. 파라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자마자 바로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봤더니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그날이 구약 음력으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름달로 조명을 딱 밝히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북 분열왕국 시대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연대기가 정확하게 반듯하게 정리되면 역사도 예언도 선명하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정리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은 짜증이 나요. 그렇죠?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날짜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맞췄을 때 정확하게 맞으면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자,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을 이르다. 여러분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역대의 연대, 이거 족보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자녀들이 후손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과 역법을 이용해서, 역법은 달력이거든요. 달력을 이용해서요. 출애굽한 날짜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천문학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천문학은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학문이에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 1절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늘상 쓰긴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그냥 하나님 좋게 해드리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딱 만나서 뭐 하여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 존재가 어디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대통령 옆에서 악수를 딱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느라고 무명인 제가 갑자기 존재가 살짝 드러나죠.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서 저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서 기쁩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 그래갖고 여러분 축구선수가 골 넣고 나서 막 기도 세리머니 하면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에 대한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의 존재가 잠시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면 하늘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자 우리 다 같이 하늘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가 보여요? 솔직히는 아니죠? 그럼 저 성경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저 성경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천문학이 가장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뭘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걸 싫어해요. 맞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이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학문을 망가뜨리면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천문학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분야가 천문학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지나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생물학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학에서는요 생명의 기원 그 챕터에서 조금 부딪히고 나머지 구조 기능 얘기할 때는 거의 창조지나 얘기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으로 전개되어 있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계에서는요 창조론 주장했다가는 밥 굶어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궁창도 하늘의 하늘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돼 있죠? 근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이런 운행 궤도, 자전 공전 궤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요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독교인들조차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사건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주도록 만드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요 괜히 떠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떠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서 31장 35, 36절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법도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운행 궤도를 주셨죠. 이거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못 바꿔요. 맞죠? 근데 그래서 이 법도는요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운행 궤도예요. 이 운행 궤도를 없애는 것은 폐지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할 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운행 궤도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없애는 것과 운행 궤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똑같은 의미다 그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자, 근데 저 말이 아직까지는 그제 실감이 좀 덜 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남겨진 기록들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왜곡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서 이 솔로몬이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죠? 그런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래갖고 그 르호밤 이후가 다윗의 후손들의 정통 왕조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란군 왕조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중에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네가 저쪽을 다스리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 좀 해라 뭐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동통치를 했지만 역사 기록 속에는 공동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대 역사가들은 이 두 왕이 통치했다는 기간 두 개를 단순히 더해버려요.
공동통치를 알기 전까지는. 그러면 역사가 이만큼 뒤로 밀려버리죠. 근데 저런 것들이 몇 개만 더 해줘도 몇십 년이 뒤로 휙 가버리죠. 그러면 주변 제국들의 역사하고 연대가 안 맞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제국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저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기록들이 세상 역사가들한테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예, 뭐 내용을 아시니까 요점은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 여인인데 이방 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렇죠? 그 직전 왕비가 방자하게 대들다가 폐위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왕비가 됐는데 다른 민족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유대 민족이 유다인들이 멸종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왕 앞에 간청을 이제 청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 그 직전 왕비에게 대이는 바람에 법이 엄격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름답게 단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 읽어보셔도 알지만 왕비가 앞으로 나오는 에스더가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갖고 이 왕이 규칙을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 모르고 정리를 했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환갑이 넘은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어?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은 왕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에스더서가 역사적인 사실하고 연대가 안 맞으니까 이 에스더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 같은 거다 이러면서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됐어요. 정확한 연대들을 다 확인해갖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를 확인해봤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예요. 여인으로서 가장 성숙했을 때의 그 나이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이과 분들은 잠깐 쉬시고 문과 분들 집중해 주세요. 예체능 특히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이 태양계를 설계하실 때 달을 약간 삐딱하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요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양 때문에 지구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이 달이 평소에는요 요 그림자를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가끔 요 그림자 속으로 정확하게 쏙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름달을 봐야 되는 날 달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에 가려갖고. 그래서 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이게 바로 월식이에요. 그 다음에 달이 앞쪽에 오면 이 달 그림자 때문에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 정확하게 태양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요게 일식이에요. 이게 일본식 식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월식은 지구 반대쪽 사람들이 대부분 볼 수 있지만 일식은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식은요 2005년 10월 3일에는 이렇게 지나갔고
2006년 3월 29일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일찍을 볼 수 있는 장소와 시간들이에요. 저게 컴퓨터로 다 확인이 돼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최근 것도 아니고요. 최근 게 아니라 일식 중에는요. BC 400년, 2400년 전 일식도 확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식을 정확하게 찾아낸 경우를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 일부 지역 요 부분 사람들은 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BC 585년 5월 22일, 줄리안 달력으로는 5월 28일, 그때 일식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건이고, 한국은 고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유럽은 저 때가 그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조금 직전, 그때쯤이에요. 그때 이 그 메데 페르시아하고 리디아가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터키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때 요 터키 쪽에 요쪽 부분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요게 메데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이 요 작은 왕국을 집어먹으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풍전등화고 시간이 문제지 이제 점령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겠죠. 그리고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몇 년간 계속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쯤에 해지기 조금 전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개기일식이 일어나잖아요. 집단 공포가 생겨요. 저는 개기일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 내용을 강의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이제 저 강의 끝나고 식사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일식을 경험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어느 날 아침 뉴스에 오늘 일식이 있을 거라고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몰고 낮에 고속도로를 쫙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식이 딱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요. 한 5분 동안 저 금음날처럼 깜깜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갑자기 일식을 딱 경험하게 되니까 이분이요. 핸들을 잡은 손과 몸이 떨리더래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 이분이 어느 정도 배웠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식을 당하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주님 오시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그런데 저 때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시절이에요. 맞죠? 그럼 막 신이 노하거나 왕이 죽거나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면은요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패닉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진도 8.0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진도 8.0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점잖게 졸고 계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 일찍이 딱 일어나는 바람에요. 더 이상 전쟁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전쟁을 멈추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리디아라는 나라가 저때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고대의 유명한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 자세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아시죠?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 속에 일찍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런 기록을 보면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은 저 사건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일찍 보여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보신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시 12분 정도 됐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시면 이대로 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그건데, 여기 좀 약간 뭉개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BC 585년 5월 28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짜를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좌표도 찾은 거예요. 좌표도. 그 전투가 벌어졌던 그 장소. 그날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지금 여기 태양, 선, 문 함께 있죠. 일식일어나고서 이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스타트를 딱 누르면 이제 쭉 내려갈 겁니다. 하루 종일 전투를 하는 거겠죠? 죽여, 살려, 쌍시옷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뭐 하루 종일 이제 조금 빨리 내려가죠. 예. 보셨죠? 거꾸로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지평선이기 때문에 요 태양이 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아직 밝을 때예요. 거꾸로 돌려 볼게요. 일식입니다. 한 5분 정도가 깜깜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2600년 전 일식을 보신 거예요.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일식이 대충 몇 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밖에 뭐 수백 개의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천문학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을 몇 개만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것들을 절대 연대점이라 그래요. 저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확한 기준들을 찾고 난 다음에 다른 사건들을 요 기준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역사 자체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이 컴퓨터가 없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걸 요거 하나 찾으려고 손으로 계산하려면 소수점 열 몇째짜리 계산해야 되거든요. 평생 계산해도 하나를 계산을 못해요. 그럼 숨 넘어가면서 아들한테 얘야 너도 이래야 돼.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가능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또 다른 방법이요, 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1년은 대충 며칠이죠? 365일이죠.
근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은 대충 30일이죠. 근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9.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게 어긋나 있는 바람에 여러분 양력 생일 다르고 음력 생일 다르고 윤달, 윤년, 윤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헷갈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응? 그래갖고 시아버지 생신이 언제지? 지나갔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유를 모르니까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계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실 게 아니라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산뜻하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놨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태양계를 누가 만들었다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긋나 있는 바람에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예,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어? 지구를 딱 돌리시면서 아, 힘 잘못 줬네 이러셨을까요? 어? 어?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저렇게 어긋나게 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잃어버려요. 저도 사실 저렇게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왜 저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셨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혹시 이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저게 5.18 그날입니다. 그날 미국에서는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화산이 터졌어요. 같은 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도가 바뀌어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요. 연도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몇 년도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양력과 음력의 조합은 매년 달라지죠. 그러면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몇 년도밖에 없어요? 1980년밖에 없죠? 뭔가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저걸 이해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건 바로 저 원리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친척하고 이집트 간 친척이 서로 편지 왕래를 하게 되면 서로 달력이 다르니까 어떤 사건을 두 종류의 달력으로 표기할 경우가 많겠죠. 그런 편지나 문서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손으로 계산하려면 소수점 저 열 몇째짜리 계산해야 되거든요. 평생 계산해도 하나를 못 찾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다 가능해져요. 그래갖고 바로 저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성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십니까? 어른들은 하도 이름이 어려우니까 저가 어떻게 외우냐면 이 이름을 갓 네 살의 왕이 된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됐어요.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할 때도 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역사상 가장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역사 속에 그 어떤 왕도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큼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솔로몬도 영화를 누리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화를 누리지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구약 역사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를 기존의 신학교에서는요, BC 586년 또는 587년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 연도를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확인해 봤더니 BC 588년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요. 그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586년이 왜 아니냐 이러면서. 예. 여러분, BC 588년이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분석하면 되는데 구약 유대 달력으로 아부월 7일부터 9일까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7일이에요. 구약 옛날 달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또 안식일날 망했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 다음에 망했을까요? 저 때가 식량이 가장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안식년 날은 안식년 농사 못 짓죠. 그럼 그 다음에부터 곧바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씨를 심어서 저 수확이 나올 때까지 또 굶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안식년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 1년을 못 버티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심한 방언이죠. 여러분 저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 모세 이후로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아론 때부터 쭉 내려오던 제사장 제도가 다윗왕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해갖고 개혁을 해요. 그래서 저 제사장을 24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24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호야립 팀이 순서 맡았을 때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후부터 희년의 17배를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 하지 마세요. 저걸 찾아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저 조건들을 입력만 하면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은 결과가 요거예요. 그래서 아부월 7일이면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찾은 결과가 바로 양력 달력으로, 양력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이거든요. 양력 달력으로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꼼짝 말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고, 그리고 마띠아 반열에서 여호야립 반열로 순서가 넘어오던 날 망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열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지 정확하게 17번 희년 지난 기간 후에 망한 거예요.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이나 587년의 아부월 7일을 확인해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BC 588년 7월 31일 요날만 역사의 모든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저 사건을 주장하더라도 이게 검증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표정이 저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저거 정확한 연도 안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여러분 물론 저거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저게 1년 틀리고 이러잖아요. 다니엘서가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예언을 하시고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시는데 역사가 잘못 정리되잖아요. 그럼 그 예언된 내용이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를 BC 588년 7월 31일로 정확하게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요.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연도와 날짜까지. 그게 가능해요.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가 추적이 가능해요. 그건요, 그게 어떻게 추적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이번에 거기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아무튼 뭐 내용이 이해가 됐건 안 됐건 성경 역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사건이 날짜까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셨죠? 지금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옛날에 감기 걸리면요 귀신 들려서 걸렸다고 해석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사진까지 찍어.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도 야곱 그러면 보통 지금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출생한 날짜가 확인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그런 정밀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대충 섭리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섭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쭉 들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 날짜 이제 그 검증이 되는 날짜가 있고 또 예수님 탄생 때 박사들이 보았다는 별 이제 그것도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그럴 텐데 자. 그 마태복음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와 그리고 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2000번째 탄생 기념일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그럼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예, 보통 뭐 세 명이라고 우기는데 뭐 실제로 때로 몰려왔습니다. 예, 단체로. 예. 보통 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을 예물을 바쳤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겠거니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체로 이렇게 왔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 여러분 보통 그 성탄절 카드를 보면 이런 식의 그림들을 볼 수 있죠. 고전적인 카드들.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상공에 이상한 별 하나가 떠 있고 그걸 박사들이 보면서 기뻐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별이 아니고 전문가가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분석해보면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저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박사들은 그 별을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여행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그 별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았다면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 우리도 알아. 이랬겠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별이라면 벌써 알아차렸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14절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하는 내용 속에 구세주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은 가장 약한 게 머리라서 머리만 꽉 제압하면 대개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 뜻이죠? 근데 그런 구원자가 하늘에서 멋있게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과 창세기 1장 14절하고 합쳐서 생각하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그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줄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아담 이후로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했겠죠? 근데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세주를 기다린 사람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별 볼 일 있는 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별 볼 일 있는 분이에요.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과하세요. 제가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던 별이 어떤 별이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단편적인 주장들이 많았어요. 뭐 혜성일 거다, 초신성의 폭발일 거다. 근데 혜성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역사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났어. 맞죠?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오르락내리락. 뭐 초신성의 폭발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렇게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정말 의미가 담긴 어떤 별일 텐데 사실은 그 별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별은 특별한 별이 아니고요. 그냥 행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 주변을 돌게 하신 저 행성들이에요. 이거 누가 돌게 했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괜히 돌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충 도는 것 같아도요. 저기 이렇게 돌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과 맞물려서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특히 예수님 탄생 직전에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댄스를 춰요. 댄쩐쩐쩐쩐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천문학의 기초 공부를 좀 잠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 주변을 그 움직이면서 도는 행성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파편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주요 행성 외운 거 기억나십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인데 얼마 전에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얘가 나쁜 짓을 해서 뺀 건 아니고 명왕성과 비슷한 행성의 크기의 행성이 몇 개가 더 있는 바람에 걔네들까지 다 집어넣었다가는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얘를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행성들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지구가 세 번째인데 목성이 제일 크죠. 토성도 꽤 크고 나머지 또 크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 지구를 천 개 모으면 목성만 해져요. 그리고 이 목성을 천 개 모으면 태양만 해져요. 그래서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가 커요. 그러니까 지구를 100만 개 모아야 태양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앞에 있는 요 네 개는요, 태양 바로 옆에서 옹기종기 돌고 이 큰 거 네 개는 바깥에서 크게 돌아요.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은요, 밤하늘에 맨눈으로도 보이는데 2002년 4월 29일에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고 화성이고 금성이고 뭐 수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성이 샛별이라서 제일 밝죠. 목성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밝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계속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별 이런 뜻이고요. 행성.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붙박이 별들이죠. 잘 안 움직이는. 그래서 항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행성들은요. 달이 지나가는 자리를 궤도를 따라서 대개 관찰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식을 좀 정리할 텐데 근데 이 행성들 중에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어요. 뭘까요? 예, 목성이에요. 여러분 목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주피터. 또 다른 이름이 제우스예요. 왜 이름이 두 개냐면 하나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목성, 주피터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떤 역할을 해요? 신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목성은요.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라서 왕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목성을 연구합니다. 자, 토성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턴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세러데이라고 하죠? 투박하게 발음하면 세터데이. 그래서 그 세터데이하고 세턴이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토성도 흑토자 쓰고 토요일도 흑토자 쓰죠? 예. 그래서 이 세터데이를 굴리면 세러데이. 배터리를 굴리면 배러리. 제터리를 굴리면 제러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주피터와 세턴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여러분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세턴이에요. 부자 관계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댄스를 춰요. 그리고 이제 탄생 어간에 이 금성이 요 두 행성에 가까이 또 와가지고 아주 밝은 세 개의 행성이 밤하늘에 쪼로록 나타나요. 새벽 하늘에. 그러면서 이제 왕이 탄생하셨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메시지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뭐 해석은 뭐 어떻더라도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게 확인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소화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신 분을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미국인이에요. 아이오와 쪽에 살던 분인데 흥미있는 것은 이분이요.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미군이에요. 베테랑이죠. 참전 용사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이런 비행기가 폭격할 때 폭격 장소를 지상에서 무전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을 참전하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전 임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공은 전기공학이에요. 과학 분야를 공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전봇대 고치려면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보통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이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다리차를 개발한 거예요. 사다리 장치를. 그러니까 이제 전기회사들은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개발한 장치를 많이 사주는 바람에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게 지냈고, 신앙생활도 아주 신실하게 해가지고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은 루터교가 미미하지만 미국은 루터교 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갈등을 겪은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교회 지도자들,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특히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을 필요 없다. 의미만 알면 됐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바람에 교단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지 못할까? 내가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본인이 사업하던 내용을 싹 정리해갖고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아담부터 성경 역사 전체를 표를 만들면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의 모든 주장들과 다 비교하고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토론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줄에도 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 어느 한 분야를 수십 년 동안 집중해서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목숨 걸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 천문학 관련된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갖고 밥만 먹고 저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이 네 권의 책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래가지고 이 표들이 바로 이제 그분이 성경 역사를 주변의 제국들의 역사들과 다 비교하면서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예, 심지어 뭐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성경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모든 역사적인 증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갖고 역사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냥 기뻐갖고 사람들에게 오, 당신들이 믿고 있던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십시오 하고서 설명을 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묻지마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이분이 막 그 믿음의 근거들을 막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아 됐어.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이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수능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결정적이에요. 아,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바쁜데 점수에 그 고려도 안 되는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봤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잖아요. 근데 구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아, 이 연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교수들이나 랍비들 만나서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저 사람이 자기들보다 자기들 역사를 오류까지 바로잡아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놀래갖고 저분이요. 저분을 유대인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시킨 거예요.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말은 다 빼고 성경 역사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정리한 것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학기를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났더니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였던 거예요. 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쫓겨났어요. 아니,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자를 데려다가 강의시킨 거니까.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한 계기가 뭐냐면 본인이 6.25 전쟁 참전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뭘 몰라도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나가요. 일단 나가서 버텨요. 일단 나가서 버텨요. 그렇죠? 아니,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지셔야죠.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힌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괴롭힌 적도 없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한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세요. 한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인 것들이 참 많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아,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을 방문해갖고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됐냐면 혹 어른들은 기억하는 분 계실 텐데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셨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존경받던 어른이셨죠.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간 한국인 유학생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의 책을 대천덕 신부님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평소에 바쁘니까 읽어보지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분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분을 예수원에 초청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한 거예요.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분이 연구한 이 내용을 한국 교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대신부님이 이분을 어디에 추천을 했냐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한 거예요. 한동대학교 아시죠? 그래갖고 199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직전에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마침 이번에 기독교 대학이 괜찮은 대학이 하나 생기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한동대학 오게 돼서 한동대학교 첫 입학생들에게 1년 동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그 코스에서 클래스에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한국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분은 영어밖에는 못하시거든요. 근데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영어로. 학생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한 학기 내내 혼수상태였어요. 저게 웬 방언이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분이 너무 열정을 갖고, 왜냐면 본인이 막 30년 연구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분이 그걸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마침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마침 그 내용들이 좀 준비돼 있어갖고 교수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입학생들에게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해주고 저분은 구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강의를 해주는 바람에 저기서 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관찰해 보시더니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좋아하시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바보가 또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특히 저는 또 이제 창조과학 강의를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이 젊은 친구에게 이 내용들을 주면 여기저기 강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저한테 모든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주고 막 강의 자료도 다 준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막 선물을 막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책꽂이에 장소용으로만 이렇게 딱 꽂아두시고.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경 역사에 대한 것이 늘 뭔가 부족했거든요. 좀 애매하고 흐릿하고. 근데 이분이 그냥 구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다 정리해갖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곧바로 믿은 게 아니고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자료를 읽으면서 혹시 뻥 친 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알아듣고 웃는 거니? 아니면 그런데 제가 읽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갔다 오신 다른 교수님들도 이분 내용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탁월하다고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도 어울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1년 동안 강의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선교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냐면 6.25 참전했던 분이시니까. 대전덕 신부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다 가셨는데 특히 대전덕 신부님께서 이분이 연구한 저 내용을 한국교회에 꼭 알려야 된다고 유언으로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남아 계시던 제인 사모님도 그냥 이 내용을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대신부님의 유언인데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셨었어요. 그다가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저기서 강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예수원 가서 그 갖고 있는 분들의 강의도 해드리고 그때는 제인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끊긴 줄 알았더니 누군가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한동대학교 첫 개교했을 때 첫 입학생들하고 어울렸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 첫 입학생들 졸업할 때도 찾아와 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연구한 방대한 구약에 관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일부분이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동방박사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왜냐면 이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요? 네. 제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뭐 다음 주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다음 주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그렇고 여러분 그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나 아프리카 쪽의 콥트 교회들은요 1월 초를 성탄절로 지켜요. 이런 것도 잘 몰라주셨죠? 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월 28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조차도 그 예수 탄생일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책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6세기경의 수도승이 실수로 잘못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그게 언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줄리안 달력을 썼는데 그 달력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진날을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매치시키느라고 동짓날에 해당되는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절에 연말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있는 축제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일치시키자 뭐 이래서 정했다는 주장도 있고 가장 유력한 것은 요건데 AD 325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나서 기독교 제국으로 선포하고 나서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그때 당시에 로마 달력의 1월 1일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하고 일치시키자 그러는 바람에 그 8일 전에 탄생하신 걸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금년이 2015년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15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눴죠. BC가 뭐죠? 이게 은행 신용카드가 아니고 Before Christ 이건 영어고 이거는 라틴어로 예 여기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도 2015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셌다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 후 수백 년 지난 후에 뒤늦게 거꾸로 추적을 하려니까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83년 전인 AD 532년경에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근거로 어설프게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500년 전에 죽으셨다면 탄생은 30여 년 전일 텐데 그나마 계산을 잘못해서 4년 오차가 생기는 바람에 이때라고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근거로 2015년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헤로당이에요. 여러분 헤로당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헤로당은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근데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두 살 이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근데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살 이하를 다 죽이는 바람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래가 없다는 거 아세요? 오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예수님은요 또래가 다 죽었어요.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사내 아이만 죽였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넘쳤어요. 그런데 헤롯이 두 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짓을 벌이고 나서 곧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당이 죽은 때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헤로당이 죽은 때는요 날짜까지 확인될 정도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헤로당이 죽은
죽은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요세푸스 기록은 구약 중간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 요세푸스가 헤로당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특이한 건 헤로당이 죽을 때 월직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제 기뻐요. 그렇죠? 저런 천문학적인 사건은 날짜까지 다 확인된다 그랬죠? 그리고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냥 저건 달력으로 또 알아낼 수 있죠? 저 정도 근거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로당이 죽을 때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틸리우스 바루스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통치자는 요 기간 동안 유대 땅을 시리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악티움 해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짝짝꿍이 돼갖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 제국의 패권 다툼을 벌였던 유명한 해전이에요. 이때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이 둘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해요. 저 뜻은 존엄한 자, 뭐 거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저 이름에서 딴 게 어거스트,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옥타비우는 저 어거스트가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이랬죠. 그런 바람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간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저 왕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27년 후면 BC 4년이죠? BC 4년이면은 요 기간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헤로당은요, BC 4년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BC 4년에 월직 현상과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데를 찾아내면 되죠. 그건 뭐 지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월직 현상을 찾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월직 현상이 있었던 날이 BC 4년 3월 11일이에요. 꼼짝 말아요. 그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금식일과 월직 현상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럼 헤로당은 BC 4년 3월 달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헤로당이 BC 4년에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거니까 BC 몇 년? 6년이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뭐냐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부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터니너스는 BC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시리아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BC 4년에 2년 전인 BC 6년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6년에 탄생하신 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BC 6년인 건 알겠는데 날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세인트 클레멘트예요. 여러분 그 세인트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시저가 왔을 때 불타버렸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것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자료가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기록들을 뒤지다가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수집을 했어요.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집된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그중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 달력으로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달력은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별 달력이에요. 성력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날짜를 일단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약 음력 달력으로 날짜를 변환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변환시켰더니 2월 28일이에요. 구약 음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드디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음력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양력 날짜로 바꿔줘야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력 날짜로 바꾸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막 요새 막 드럼도 한번 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이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 날짜로 바꾸면 언제냐면 BC 6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 5월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미리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5월 14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음력 생일은 매년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탄생 당시만 5월 14일이고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음력 생일 달라지듯이. 날짜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매년 구약 음력 2월 28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한 기록 중에 하나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날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걸 검증해주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요 표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죠? 사촌 형이에요. 몇 개월 먼저 탄생했죠? 아, 6개월이라고 보통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여섯째 딸이 시작될 때 방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섯째 딸이 지난 직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는 5개월 차이에요. 탄생 간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멘트의 기록이 BC 6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보다 5개월 전에 탄생했다고 보면 되니까 BC 7년 12월 중순이죠.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탄생된 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면 임신 기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가 있겠죠. 그게 BC 7년 3월 24일경이 되겠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따지면.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저때가 임신된 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번 산부인과를 간다. 2번 임신 테스트.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왜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저거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어느 팀 제사장인지 혹시 아세요? 아비아 팀 제사장이에요. 아비아 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요. 아까 24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면
그 팀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비야 팀 순서가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겠어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딱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딱 하는데 거기서 성소에서 문제가 생겨요.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인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원하긴 했지만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나이가 이미 많아갖고 아브라함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못 믿으니까 천사가 증거를 주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이 순간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언어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상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땐 정상이었는데 들어가서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늦게 나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제사장들이 이상해갖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말은 못하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 안에 상황을 설명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딱 봤더니 본인 실수가 아니니까 돌려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가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동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왜냐면 증거도 받았고 본인들도 자식을 원하니까. 맞죠? 그러면 동침을 했으면 임신됐겠죠. 그럼 일사천리로 임신기간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나면 아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냐면 요 세례요한이 임신되기 직전이 아비야 팀 순서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걸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날짜 직전이 아비야 팀인지 확인해봤더니 저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수님 탄생 날짜를 주장하더라도요. 이 상황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 그렇다면 정말 이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짜가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 1년여 기간을 컴퓨터로 집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형 우주 축하 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하늘에서 댄스를 추고 부분일지 현상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일어나고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막 빽하고 소리 지면서 놀래서 막 나가고 또 이따가 좀 이따가 또 한 분이 막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목성이 안쪽에서 돌고 토성이 바깥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토성이 좀 느리게 돌아요. 목성이 좀 빨리 돌고. 그래가지고 보통 토성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 목성이 앞질러 가버려요. 자동차 추월하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때는 저렇게 추월하게 한 게 아니고 토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목성은요,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지구를 볼 때 얼마나 방정 맞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성은요, 30년 정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공전 주기가 달라갖고 이 둘이 하늘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2000년 5월 28일 날 하늘에서 한 군데서 만났거든요. 앞으로 2020년 12월 21일 날 또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요 날짜를 기록해 두셨다가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목성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이동하고 목성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토성이 느리기 때문에 목성이 저렇게 자동차 추월하듯이 앞질러 가버려요. 저게 20년마다 만날 때는 저렇게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을 앞질러 가지 않고 만나더니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저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만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상한 현상은 20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게 몇 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계속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리 움직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건데 저런 이상한 현상은 몇 년마다 한 번 나타나냐면요. 854년마다 한 번 일어나요. 거의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는 저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저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봤는데 한 번 더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나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인 BC 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게 854년마다 일어난다면 이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일어났겠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겠죠. 저게 컴퓨터로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이런 현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마다 또 다시 오셔야 돼요? 854년마다 다시 오셔서 그때마다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 다 이뤘다가 아니죠. 다 이뤘으면 왜 또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리실 때마다 얘들아, 이번에도 내가 다 해결을 못했어. 너희들의 죄를 할부로 해결해 줄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때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겹치는 때는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때쯤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구세주가 탄생할 때라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스토리 아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꿈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십시오 이런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왜냐면 이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맞히니까 이건 기절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엉덩이 부분은 동이고 무릎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발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왕은 거의 입에 거품물 지경이에요. 그렇죠? 멘붕이죠, 멘붕.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멋있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망할 건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할 거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이 머리로부터 네 번째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뭐예요? 철인 거 아시죠?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들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무슨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죠? 그 예언이에요. 그래갖고 이 예언의 내용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이렇게 변한 거가 역사 속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의 시대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인 건 알겠는데 로마 제국이 꽤 길게 지배를 했죠. 그럼 이 긴 기간 중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발이에요. 그럼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은 로마 제국인 걸 알겠는데 진흙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저 진흙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헤로당이에요. 여러분 헤로당은요 유대의 땅을 다스리긴 했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로당은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이두매라고도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뒤늦게 태어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고 야곱의 후손이 예수인데 헤롯이 먼저 왕으로 있었는데 뒤늦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 왕권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뭐 좀 닮았죠? 우연일까요? 예언일까요? 여러분 저게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를 2000년 전 그들의 조상의 스토리로부터 상황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게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여러분 진흙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시절에 진흙으로 상징되는 에돔 족속 출신이 유대의 땅을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BC
1948년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BC 8년이니까 2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쯤부터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예,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이제 밝은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로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고 예 지금 하얀 거 하나가 번쩍번쩍 지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하얀 게 하나 휙 지나갈 때마다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주피터고 여기 세턴 있죠.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옆에는 수성 금성이 호위병처럼 계속 옆에서 뱅뱅거리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될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건 20년마다 만난다 그랬죠. 춤을 추는 건 854년마다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디에서 춤을 추냐면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 그쯤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양하고 물고기가 누구하고 관계에 있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물고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갖고 부활하시자마자 구운 거 있냐 이러면서 찾으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은밀히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 요 다섯 단어의 첫 머리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짝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살짝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아예 좀 처음부터 좀 뒤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야, 넘어간다 야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뭐 자 여러분 이제 목성이 있고 이게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드디어 이제 여기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제 토성을 이제 만나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좀 가죠. 저게 밀당이에요. 밀당.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무레기들이 오,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우리 너무 오랜만이야. 한참을 함께 있어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더니 바로 지나쳐가지 않고 이대로 또 헤어질 순 없어. 저기요. 한참 동안을 저렇게 함께 지내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저걸 관찰한 거예요. 근데 저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저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드디어 오셨구나. Let's go.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그 사이에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 왕도 헤롯왕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 죽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득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분명히 동방에서는 봤는데 오는 도중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라서 어디 딴 데 외출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행성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느냐? 이상하죠? 근데요, 그게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목성이 토성에게 가까이 가니까는 태양이 가까이 오고 쪼무레기들이 오, 쟤네를 만난다.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 만나는 장면, 요 기간 중에는 주변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밤하늘에 선명하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관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려면 또 1000년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관찰 끝났죠.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은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과학자들이에요. 특히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충 느낌으로 오셨을 거야.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는 다니엘서 강의할 때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의 854년에 한 번씩 추는 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이 땅 이러셨겠죠. 그럼 걔네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건은요. 창조 후 3994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창조 후 이 지구가 3994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몇 번 돈 거냐? 336번을 돌고 토성은 135번을 돌고 나서 정확한 그 자리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컴퓨터가 꽤 괜찮은 컴퓨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의 별들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